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달 교역 조건 지표가 7월에 이어서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. 역대 최저치입니다. 한국은행은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 결과 지난달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0.3% 하락한 82.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17개월 연속 악화된 것입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반도체 가격 약세와 석유, 화학제품 등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품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.